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20%짜리 NaOH 그렇죠? 몇 미리 만드는 겁니까? 100미리 제조기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 우리가 실험해서 그냥 퍼센트라는 것은 어떤 퍼센트입니까?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예요. 맞죠? 100미리 중에 얼마큼이 들어있어요? NaOH가 20g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론 설명을 했었을 때 우리가 약지에다가 20g을 재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요.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분석 실험을 하실 때는 우리가 약포지에다가 여러분들 20g을 잴 수가 없어요. 예,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예,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요렇게 여러분들 조그만 비커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먼저 밸런스 위에다가 여러분들 이걸 먼저 올려 놓으시고요. 그렇죠? 밸런스 저울 위에다가 비커를 올려 놓고 그다음에 0점을 맞추십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합쳐서 이제 0이 된 거거든요. 맞죠? 그 위에 뭐가요? NaOH를 집어 넣어 가지고 우리가 만드시는 거예요. 몇 그램 다는 거라고요? 20g을 다시는 거라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시간을 단축하고자 먼저 시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요만한 비커에다가 지금 NaOH가 분말로 20g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NaOH 용액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 몇 미리 만들라 그랬죠? 100미리 만들라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먼저 100미리짜리 플라스크를 준비하셔야 되세요. 됐죠? 요 100미리짜리 플라스크 준비하시고 얘를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류수를 이용해서 요걸 녹인 다음에 깔때기를 이용해서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깔때기를 이용해서 한번 녹여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중류수통을 이용해서 여기 살짝 먼저 녹여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보시면, 요 중류수통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류수를 가해서 녹여줍니다. 근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요게 지금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잡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뜨거워요. 그러니까 윗부분을 잡고 얘를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실 때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야 유리막대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녹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기보다는요 유리막대가 들어가는 자체는 어쨌든 오차를 유발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천천히 우리가 돌려주면서 녹여주시면 이게 금방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여주시고 만약에 또 남는 거 있으면은 다시 어떻게? 다시 또 물로 녹여서 녹이고 나중에 표선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네, 이거 나중에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하실 때 놀라실 수가 있어요. 예, 열이 확 나니까. 근데 그렇게 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묻어있는 플라스크에 묻어있는 비커에 묻어있는 NaOH까지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깔때기에 남아있는 우리가 묻어있는 용액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고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표선까지 채우시는데 표선은 내 눈높이랑 맞게 매니스컨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물의 표면 영역 때문에 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죠. 그 밑부분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높이랑 맞게끔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약을 만드실 때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플라스크를 보시면 요 중간 정도에 이제 표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목부라고 얘기하죠. 요 목부까지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떤 거? 중류수를 가하실 때, 다 가하시면 되는데, 요 표, 그러니까 목부 올라와서부터는 요런 중류수통을 이용해서 표선을 맞추시는 게 정석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표선을 맞췄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높이랑 맞게끔 해갖고 표선을 맞추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뚜껑이나 우리가 이제 그 플라스 뚜껑 있죠? 또는 우리가 파라필름이나 해갖고 여러분들 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봉을 하지 마시고요. 얘는 지금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커 같은 걸 준비하셔갖고요. 녹여주시는 게 좋아요. 쓰기 전에 이거를 식힌 다음에 완전 식힌 다음에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표정까지 맞췄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 내려와요. 네? 내려와도 여러분들 다시 표정까지 채우시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요 상태로 우리가 조금 줄어든 상태로 그냥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10분의 1 노르말 NaOH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식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첫 번째로 만드시고